언니, 왜 5년 전, 6년 전, 7년 전 그때부터 언니 마음속에서 왜 이를 갈고 있고 뭔지는 모르는 사람으로 인해서 뒤통수를 제대로 받은 격으로 들어오는데 언니 마음속에 눈물바람이 실날 없이 놀랄 없이 정말로 혼자 밤 이슬 맞아가면서 정말로 손수건이 젖어서 짤 정도로 표현을 네. 하자면 그만큼의 내가 기나긴 세월을 살았노라 지금 그러셔요. 그리고 또말 한마디만 또 물어보면 신랑이 왜 이상하게 집에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건데 왜 언니한테 정을 주지를 못하는 이유는 뭘까? 남편 새끼 때문에 온거 맞고요. 지금 저한테 이혼하자고 날리고 아주 저를 쥐잡듯이 잡는데 그 새끼가 그렇게 바람을 펴대가지고 이사단이 났거든요. 내가 신랑을 느껴볼게요. 네. 신랑을 느껴보면 이상하게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야. 짧은 시간이 아니고 조금 한량기도 있지만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도 들어오지도 않는 이유는 뭐고 또 사업을 하는데 스폰서를 만난 건지 아니면 스폰서인데 대놓고 바깥에서 가정을 꾸려주고 있다. 이게 지금 내 전보는 게 맞나요? 딱 맞아요, 딱 맞아. 바람핀 상대 그년이 이혼하고 혼자 살더라고요. 애들 다 키웠고 나이도 많고 대학 교수예요. 알고 봤더니. 그년이 그렇게 다 뒤져가지고 유통업을 하거든요, 남편이. 선배 형이 뭐 그거 하면 잘 된다 해가지고 이거 조금 저거 조금 하자 그거 하고선 좀 일어났어요, 집을. 알고 봤더니 그년 돈으로 다 하는 거고 그년한테 그렇게 휘둘리고요. 이제 와서 이혼한 거, 바람난 거 들켜가지고 제가 가서 깽판을 쳤죠. 언니가 작년 수전에, 작년 재작년 수전부터 언니가 망신수가 좀 있었어. 망신수가 망신수였는데 그 시기가 가서 언니 성격에 가만히 있었지는 않았을 거야. 거기 가서 다 있는데 더군다나 왜 수업하는 날짜를 골라서 그 시간을 골라서 왜 거기 가서 망신을 줬어? 신랑이 지금 언니를 등을 쥐고선 아예 언니를 쳐다보지를 않고 있잖아. 네. 오히려 역으로 언니한테 지금 언니가 깨갱거리고 있네. 네. 아니, 저도 그 정도까지 그 여자한테 다 받아쓰고 생활비까지 다그 여자가 대주는지 알지도 못했고 스폰서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그냥 저는 이렇게 남녀 관계 그것만으로도 제가 미쳐가지고 그랬는데 그 여자는 지금 저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네 마네. 이놈은 또 이제 그 여자가 이제 화가 나갖고 한 푼도 안 대준다는 거예요, 이제. 대체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제 그런데 이제 와서 저한테 그걸 까발리면서 네가 그 돈으로 다 먹고 살았다면서 너 때문에 다 망쳤다고 그러면서 이혼하자고 난리를 치고 맨날 그렇게 쥐잡듯이 잡고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신랑이 지금 언니하고 이혼을 하려고 벼르고 있어요. 벼르고 있고 신랑이 지금 집을 안 들어온 지가 조금 된것 같아. 신랑한테 전화를 해서 언니가 일단은 미안하단 말은 해야 될것 같아. 왜 그러냐면요. 내가 언니를 봤을 때 너무 무능력한 걸로 들어와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걸로 들어와. 집에서만 그냥 오로지 가둬놓고 애만 보살피라고 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어.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지금 바깥에 나가서 무엇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머나먼 당신이 돼버렸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신랑은 일단 타일러세요. 타일러서 신랑한테 이혼수는 약간의 좀 무마를 시켜놓고 조금 기분을 가라앉혀놓고 난 다음에 언니가 뒤돌아서 내가 바깥에서 생활을 할수 있는 거를
놓고 난 다음에 언니가 역으로 신고를 하던, 고소를 하던, 내가 뭐 일자리를 마련을 하던, 그렇게 해야지만이 한다는 게 답인데, 지금은 신랑이 너무 뱃째라이고, 그리고 지금은 거기에 가서 그 여자 비유 맞추기가 바빠. 그러니까 언니는 지금 안에서 발 동동동동 거리고 있는 형국이고, 그 사람은 지금 거기 가서 비유 맞춰서 내 사업 자금에 막혀 있는 거를 뚫어달라고 지금 싸부싸부 하고 있는 형국이니, 언니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 왜 답답할 수밖에 없냐면, 언니 운을 봤을 때에는 올해, 내년에는 망신수와 구설과 관제가 지금 겹으로 겹쳐서 나한테 훅 들어온 형국이야. 그랬을 때는 누구를 잡느냐? 신랑을 일단 잡아야 돼. 근데 언니가 지금 신랑을 잡는다 하면은, 이별을 한다 하면 언니는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격이야. 애하고 많이. 애한테도 관심이 없어, 신랑이. 그러니까는 지금 잠시 잠깐에 언니가 발을 빼서 조금 신랑 비율을 맞춰서 언니도 실속을 챙겨서 그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거는 받아서, 위자료라도 받을 수 있는 거는 챙겨서 나중에 1, 2년 있다가 그게 조금 운기가 다시 바뀌었을 때 언니는 그때 치고 들어와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저는 근데 지금 어찌할 수도 없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것들이 저를 연맥이라고 둘이 짜고 있는 건가 그거는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지금 남편이 한 푼도 못 준대요 저한테 위자료를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돈이 없대요 자기는 다 보여줬고라고. 그동안도 그렇게 1년쯤 안 되게 좀잘 벌어다 줬거든요? 그거 다 먹고 산거 아니냐면서, 그 여자도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언니가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원체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바깥에 가서 인맥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오로지 집에서 막 집순이로만 살았기 때문에, 바보 아닌 바보처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힘을 치를 때까지가 언니는 그 뒤에서 열심히 내가 빌어줄 테니까, 구조를 해줄 테니까, 그 시기를 언니는 그만큼의 힘을 내가 스스로 싫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내가 이별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내가 많이 도와줄 테니까 지금은 잠시 잠깐에 화가 나더라도, 우라증이 나더라도 조금 보류를 했으면 좋겠어. 지금은 언니가 이별수가 있어도 이별수가 없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못해요. 아니, 제가 질까요? 제가 남편에 설득을 하면 그 인간이 잡아질까요? 그게 걱정인 것, 그래서 왔거든요. 잡아질까요? 팔량기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에 언니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잡혀져요. 잠시 잠깐에 가면을 쓰고 몇년 있다가 우리 이별하는 걸로 합시다. 맞죠? 네.